강력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는 흔들리지 않고요. A킥 모션에서 C라인. 와, 인성 아빠. 자수비, 멋진 수비. 발끝으로 살리는 멋진 수비. 자, 인성 아빠도. 자, 왼발 리시브, 칼 리시브입니다. 왼발 잡인가요? 이번에 전광석화 같이 뛰어왔지. 흔들지 못했습니다. 안쪽차기. 인성 아빠 오늘 엄청 빨라요. 롤링 하려다가 툭 넘겨줍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우스꽝스런 모습 나왔죠? 오늘, 여기서는 안쪽 바따이에 이은 연타. 요거 발끝으로 살립니다. 넘어지면서 살립니다. 여기서는 안쪽 바따이에 이은 연타. 요거 발끝으로 살립니다. 넘어지면서 살립니다. 인성 아빠 이번에도 호수비 죽였죠? 와! 이야! 이 공격까지 인성 아빠 집중력 너무 좋아요. 자, 토킥. 바로 찹니다. 홍원장님! 지금 간당간당해요. 자, 중요한 점수 먹어야죠. 발라이 페인트! 발라이 페인트! 발라이 페인트! 아하하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홍관장의 축구 해설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위너 공격수 두 번째 공격수와 한판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홍관장 대 파주 위너 재밌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스윙을 주로 사용하는 자세 같네요. 자, 첫 공격 득점은 넘어가는 볼 골반 틀어서 삐각차기 멋지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토스. 살짝 넘어온 볼 안정적으로 잡고요. 송관장님 토스에 이은 안쪽차기. 수비 잘 됐고요. 토스 살짝 넘어옵니다. 자, 안정적인 1구 좋고요. 토스 여기서 발바닥 비비기 득점 성공합니다. 송관장님 토스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파주 위너팀 한점 따라와야 됩니다. 토스 강력한 발코 찍어차기. 발코 찍어차기 쫙 살아나가면서 득점 성공하네요. 멋진 발코였습니다. 이성 아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토스 에이키. 이번에는 네트 위에 완벽하게 걸렸는데 아웃되고 마네요. 자, 안정적인 서브에 리시브 흔들렸고요. 자, 낮은 볼 드라이브로 처리합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요. 토스 마샤. 이번에 인성 아빠 잘 받았고요. 2구 좋고요. 자, 가나요? 살짝 비벼차는 홍관장. 찬스 볼 넘어왔죠. 우수비의 공격. 형기 잘 들어왔고요. 토스. 살짝 틀어차는 A킥 세터. 수비 잘 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발랄 페인트 네트로 넘기지 못하면서 실점합니다. 자, 점수는 3대 2. 한점 리드하고 있는 홍관장 팀. 토스 에이키. 잘 따라갔죠. 우수비 비벼차기. 이번에는 살짝 비벼차면서 공격수와 자수비 사이를 뚫습니다. 자, 4대2. 왼발 리시브 깔끔하고요. 토스 바운드 후 안쪽 틀어차기 잘 받았고요. 홍관장 달려가서 살립니다. 자수비와 우수비의 사인이 맞지 않아 실점하고 마네요. 이럴 때일수록 크게 외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리시브 쏠렸고요. 토스 나쁘지 않아요. 넘어서 발랄 페인트 네트 상단 맞고 아주 날카로운 발랄 페인트가 나왔죠. 자, 인성 아빠 서브 강력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는 흔들리지 않고요. A킥 모션에서 C라인. 와, 인성 아빠 4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예요. 넘어차기. 자수비 멋진 수비. 발끝으로 살리는 멋진 수비. 자, 인성 아빠도 이어서 멋진 수비.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수비가 먼 거리에서 안쪽차기. 자수비 수비 좋아요. 안정적인 토스. 이번에 꺾어차기.
아주 잘 찼지만 살짝 아웃됩니다. 자, 왼발 리시브 칼리시브입니다. 왼발 잡인가요? 아, 이번에 전광석화 같이 뛰어왔지만 살짝 볼이 지나가고 마네요. 자, 강력한 안축 서브. 어우, 매섭습니다. 자, 우스비도 공격수죠. 여기서 토킥 좌수비 들어왔지만 살짝 모자른 수비. 자, 서브 좋습니다. 서브 좋고요. 자, 토스 다이렉트 공격 좋습니다. 아, 우스비 경기 잘 받았고요. 토스. 자, 높게 뜬 볼 비벼차기 여의치 않아 비벼찼는데 여기에서 밟지 못합니다. 인성 아빠의 강력한 서브. 아, 네트 상단 맞고 실점합니다. 매우 안타까워하는 인성 아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겠죠. 실수를 했을 때는. 자, 송관정님. 아, 경기랑 엮일 뻔했어요. 자, 우측으로 빠진 볼. 발라이 페인트. 아, 잘 밟았습니다. 이렇게 밟아야죠. 넘어차기. 꺾어차는 넘어차기. B 모션에서 A 쪽으로 꺾어차는 넘어차기. 강하지 않아도 득점 성공합니다. 이렇게 모션을 한 번씩 잡아주고 차는 게 수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발라이 페인트 수비 좋고요. 여의치 않아 그냥 넘깁니다. 자, 찬스 볼 가져가는 파주 위너. 아, 이번 제낀 볼. 아, 센스 있는 수비 좋았죠. 센스 있는 공격과 센스 있는 수비. 자, 먼 거리 그냥 발랄 페인트로 한번 리시고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흔들지 못했습니다. 안쪽 차기. 아, 인성 아빠 오늘 엄청 빨라요. 롤링 하려다가 툭 넘겨줍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 나왔죠. 아, 오늘 기가 막힙니다. 안축차기. 아, 득점했나요? 살짝 나갔나요? 아유, 살짝 나갔습니다. 그래도 세컨 공격 아주 좋은 시도였죠. 토스. 토스가 계속 좌측으로 쏠립니다. 잘 좀 띄워주세요, 동관장님. 마샤, 발라이 페인트. 아, 이번에도 멋지게 살리는 홍관장. 에이키. 아, 이번에는 멋진 에이키 나왔죠. 세터 앞각을 뚫는 멋진 에이키. 아, 현기의 서브 굉장히 파워 넘칩니다. 좋습니다. 토스. 아, 안축. 아우, 안축 빠따 좋아요. 파주 위너 팀 안축 빠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는 안축 빠따에 이은 연타. 아, 요거 발끝으로 살립니다. 넘어지면서 살립니다. 아, 인성 아빠 이번에도 호수비 죽였죠. 와, 이야, 이 공격까지 인성 아빠 집중력 너무 좋아요. 자, 토킥. 아, 바로 찹니다. 홍원장님. 아유, 지금 간당간당해요. 자, 중요한 점수 먹어야죠. 발라이 페인트. 발라이 페인트. 발라이 페인트. 아하하하. 인성 아빠 잘 뛰어왔지만 투터치 하면서 긴 랠리 파주 위너팀 득점 가져갑니다. 굉장히 빨라요. 수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는 볼 골반 틀어 비각차기. 첫 득점과 같은 기술이죠. 이게 골반이 유연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발레 페인트. 아, 수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민성 아빠도 우리 홍관장 팀에 들어와서 좋은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비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집니다. 리시브 좋고요. 토스 다이렉트 발라이 페인트. 아, 이제 밟고 차기였는데 네트 상단 맞고 득점 성공하죠. 끝까지 발을 갖춰 대는 현기였습니다. 자, 리시브 깔끔합니다. 토스도 깔끔해요. 이번에도 꺾어차기. 이 등을 진 후에 꺾어차는 공격이 굉장히 수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션이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등지고 차는 버릇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가슴이 열린 상태로 차니 좌수비가 살짝 들어오면서 잘 받았죠. 이구! 아, 빠따 좋아요. 송관장님 뿌듯합니다. 이번에도 안축차기. 자, 좌수비와 공격수의 싸움인가요? 삐뚤어차기. 라인 맞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현기의 안정적인 서브.
왼발 리시브 깔끔하고요. 다이렉트 토스에 이은 A킥. 아, 네트 상담 맞고 실점합니다. 자, 멋진 경기 보여준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